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실편 제30장 만인의 스승이 되라. 모든 대중의 스승이 될지언정 대중이 하고 있는 어떤 직책을 갖고 가져하려고 생각을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0장 30. 한 교역자가 정계에 투신할 뜻을 보이거늘 말씀하시기를 기위 성불재중의 대업에 서원한 사람이 이 일을 놓고 다시 무슨 일을 취하리요? 도인들은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도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나니라.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그런 대종사님의 그 위대한 그런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원불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우고 들어온 것이 출가 전무신이란 말이죠. 출가했다. 출가했다. 오늘 어떤 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춘천에서 오신 96세 된 어른이에요. 나이가 맞으면 될지 모르는데 이제 북한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 실정도 잘 알고 오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오늘 아침에 그래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무엇을 막 써갖고 와서 나한테 막 수정해 달라고 그래. 이제 내가 늘 해주니까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그래. 오늘 아침에 와서 뭐라고 하시는 거 이래요. 인사님, 옛날에 어떤 교부님이 당신한테 설법을 할 때 호리병, 병 속에, 이 불가에서 많이 하는 얘기요. 호리병 속에 새를 한 마리 집어넣는데 들어갈 때 새가 작은지니까 호리병은 주둥이는 작고 통은 큰 거죠. 호리병이요. 그죠? 주둥이는 작고 큰 호리병. 그 속에서 새가 작은지니까 그 속에서 새를 집어넣었어. 하고 키워. 아시겠죠? 새를 집어넣을 때는 주둥이가 작으니까 푹 들어가. 그 속에서 넣고 키웠어. 새가 클 거예요. 작은, 줄어들 거예요. 클 것 아니요. 그러면 호리병 구멍으로 나오겠어? 못 나오겠어? 못 나와. 이게 커서 이제 못 나와. 그러면 그 병을 깨지 말고 그 새를 건져내라. 이게 불가 화두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냥 나한테 그 얘기를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봐 이제 나를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봐. 그게 아주 좋은 격담이거든요. 호리병을 깨지 말고 그 새를 건지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호리병 속에 들어왔어. 호리병 속에 들어왔어. 세상에 모태중에 잉태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런 호리병 속에 들어왔어. 그래갖고 차차 크네. 커. 클수록 무엇에 집착이 가는 거니? 생명, 숨통. 생명에 집착을 하고 이 몸, 몸뚱이에 집착을 해갖고 자꾸 더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앞에서 말이죠. 아이고 나 죽고 싶어. 아이고 못 살겠어. 늘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장만 보고 아이 나 듣기 싫네. 죽고 싶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죽고 싶다고 늘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은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오래 살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죠. 이 집착이 가. 생명에, 목숨에 집착이 가고 몸에 집착이 가고 집착이 가서 꽉 묶였어. 꽉 묶였어.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외국 가수도 그러더만 세상은 살만하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쩌겠어. 이 나갈 구멍이 없어. 나갈 구멍이 없어. 자꾸 살이 쪄갖고 이 육군에 그냥 꽉 쪼려가지고 해방되어갖고 나갈 구멍이 없어. 이 호리병 속에 묶인 새하고 같다 이 말이요. 세상에 와가지고 자꾸 먹고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중에 자꾸 자기 업력이 불어났어. 업력이 불어났고
해탈 자유원은 실력이 부족해졌어. 나갈 수가 없지. 나갈 수가 없어. 그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하면 후리병을 깨지 않고 나가겠느냐. 몸을 그대로 두고 마음이 자유를 얻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옥사원님, 어떡하? 그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육군을 벗어난다는 뜻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출가라 그래. 왜? 전무신한다는 것은 출가를 의미하는데 출가, 집을 나섰다. 집이 이 몸이요. 집이 환경이에요. 그걸 벗어났어. 이거 출가. 전무신이라고, 출가 전무신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고는 뭐라고 해요? 제가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출가, 제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제가 출가를 둘러보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은, 몸은 제가가 있고 출가가 있지만, 마음은 출가, 제가 출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가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에 있는 분들이 공부 더 잘하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것은 출가, 제가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출가를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야죠. 그 옛 도인들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시해법이라는 것으로 벗어났어요. 육체는 그대로 놔두고 영혼만 딱 벗어나버려. 그걸 시해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인도정의에 일상생활하는데 사람이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알겠죠? 시해를 하려면은 또 그거에 공들이 할 것 아니에요. 아까 그 호리병 속에 있는 새를 호리병 깨지 않고 새를 해방시킨다는 문제를 갖고 연방할 때 그거는 마음의 집착을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해방을 얻었구나. 그 제도가 되겠구나. 이런 뜻이 같지만은 이 세상에 늘 몸담고 살고 있다가 과연 그와 같이 자유를 얻겠는가 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출가를 전문적으로 하면 이게 쉬워진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시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하늘로 떠버려. 그런 시해법이 있었어요. 달마대사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 생활에, 인간 사회에 우리는 사람을 제도하려고 왔는데 사람을 제도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해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시해법만 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음지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그것만 한다면 이 인도정이 사람 사회가 성숙되겠어요? 강급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쇄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인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그것은. 그런데 시해법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항마도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이 늘 그것만 연마해요. 그러면 저도 손을 닦을 때 육신 안에서 이렇게 몸을 두고 손을 닦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이미 마음으로 육신하고 정신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육신 속에 갇혀있지 않고 마음을 육신이 이미 해탈해버렸어. 그런 심경으로 손을 닦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닦을 때는 내 육신은 없어져 버려요. 신불일원상하고 법신불일원상하고 합일된 자리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려요. 그렇게 손을 채를 잡거든요. 손이 참 그렇게 쉬운 것을 손을 닦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이 시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신통묘술로 보아가지고 그건 그냥 위대한 법력을 얻었구나. 아주 그냥 수승한 그 스승이시로구나. 이렇게 신봉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대부장께서 그런 것은 항마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 방면으로 전공을 하면 가령 내가 마음을 육신에서 벗어나버려. 어떻게 벗어나느냐? 주문. 자꾸 주문을 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음과 육체를 떨어뜨려버려. 주문을 외우면 그 일념으로 주문을 외우는 그 즉시 한 곳으로 쏠리는 마음이 육체를 해탈해버려. 벗어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 말씀이죠. 그러면 주문만 외워서 도를 얻냐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전율하기만 해서 도력을 얻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도력을 얻습니까? 수양으로 마음을 전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로 진리와 성품 원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성품 원리를 잘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도력을 사막을 병진해서 얻는 삼대력의 도력을 얻어야지 수양 하나만 갖고 마음을 일도로 일경에 뭉쳐가지고 신통 하나 하는 것으로 도력을 삼는다면 어찌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사막을 병진해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활해서 다 같이 성불을 하는 그래서 세상을 같이 건져내는 이런 신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피경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디로 움침먼 곳에 들어가고 그냥 일도 그 마음을 일도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 신통 묘력을 얻는다고 해서 그분이 도력을 얻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사람을 현혹하게 만들어요. 도도 얻지 못한 사람이 큰 도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형께서 보실 때는 참 저하등한 사람이 큰 도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상을 내고 그런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할 때, 그래서 대부장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대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수행할 때, 마음이 육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고, 육군과 육군의 환경을 탁 떠나서, 신불리론상만으로 보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수양이 돼야 해요. 수양이 되는데 그 수양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하나요? 마음의 원리가 무언가? 마음이 일체 업을 일으키고 마음이 생사를 갖게 하고 마음이 또 해사를 갖게 하고 마음이 깨달음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잘 연마해 보는 그 진리적 깨달음을 얻는 원리적인 각득을 얻는 그런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각득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취사도 마찬가지예요. 각득을 했어도 실제로 실생활에 자꾸 훈련을 닦아야 돼. 내가 선을 닦을 때에는 청정일념을 잘 수호했는데 실제로 경계에 딱 부딪혀 보니까 아, 그것이 죽어버리네. 그냥 잊혀져 버리고 어디로 숨어버렸어? 그 내가 선을 닦을 때 그 심경은 경계를 당한 지가 어디로 숨어버리더라니까? 잊어버려져. 그러니까 실지는 실지대로 또 훈련을 닦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게 3대력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자꾸 닦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 이 짧은 세월에 이 100세 미만의 짧은 시간에 그렇게 3대력을 얻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 정법회상의 출가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출가한다고 하면 그냥 보집 사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경계 없는 곳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고 정법회상의 출가는 육군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 시해를 해서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육군을 떠나지 아니하고 해탈하며 또 활용하며
또 그러면서도 극락을 이루어가는, 극락을 따로 보지 않는 그런 낙원 세계를 건설해가는 그런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한 몸에 국집어지 않고, 한 단체나 내가 한 환경에 국집어지 않죠. 탁 벗어나서, 그건 출가한 심경으로 오히려 세상을 잘 건져가지고 세상을 낙원 세계로 구현해가는 그런 실력자, 그를 출가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출가는 벗어나서 신통 이적을 놔두고 그런 걸 출가라 했는데, 앞으로 오는 문명세계의 출가라는 것은 또 정법회사의 출가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열애의 경지로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심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세요. 하늘과 땅의 그 안에 이론상의 진리가 내재해 있죠? 그렇죠? 그 이론상의 진리가 하늘을 벗어나고 땅을 벗어나가지고 따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운 속에 계시잖아요. 이론상은 사운 속에 계시면서 사운을 사시로 순환시키고 움직여가지고 만물을 장생하는 이런 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행하자. 그렇게 행하자 그 말이에요.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론상을 사운을 벗어날 수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신통 이적을 해서 내가 시해를 했다. 육신을 여기다 놔두고 영혼만 딱 떴어. 그러면 그 영혼이 이 천지 우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응? 없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론상은 사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사은도 이론상을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셔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런 그 순이란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부체를 삼아야 돼. 이것이 불가의 불이문이라는 도리야. 모든 것이 둘이 아니로다. 둘로 나누지 말라. 이 원리예요. 왜 둘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일체유심조 그대의 생각이 들어서 둘로 나눴나니라. 이걸 가르친 것이 불교예요. 이것이 성불제 중에 서원을 세운 정무친의 수행정신이죠. 우리가 수행자 아닙니까? 다 수행자예요. 수행자로서 내가 수행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면 무슨 일이 그리 어리석은 일일까요?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면 그게 무슨 일일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 그렇지. 혜성님이 대답을 하고 가슴을 가르치면서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을 잃어버린 거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늘 수시로 마음을 놓아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무지선이라 그래요. 이 공부를 가르치셨어, 대행사님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요, 수행자로서 억울한 때가 있어요. 아까는 어리석은 때가 있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수행자로서 가장 억울한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한 때는 뭐일까요? 가장 억울한 때. 억울해. 억울한 건 뭔 일이 억울할까? 뭘 빼앗길 때 억울하거든. 응? 마음을 빼앗길 때. 뭐한테 빼앗길 때야? 뭐한테, 마음을 뭐한테 뺏겨? 환, 경계와 육군. 육군과 경계의 마음을 뺏기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냥 자연이지 뭐. 그런 것이지 뭐.
지내 가면 안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음을 뺏겨. 누구한테 뺏겼냐? 육군한테 뺏기고 눈으로 뺏기고 코로 뺏기고 머리로 뺏기고. 머리로 제일 많이 뺏겨. 머리로 제일 많이 뺏겨. 뺏기고 환경으로 뺏기고 뺏겨. 그걸 억울하게 생각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차차차 영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이 생기고 순리적으로 순리자연 가운데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경지에 차고차고 진급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본문에 내가 아까 본문을 안 읽고 지금 이 설명에서 읽는가 보다. 오늘 지금 본문이 한 분이 교역자를 놓고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데 말씀이요. 읽었죠? 오늘 좀그 설명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불재중국 길을 놓고 정치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불재중국 길을 놓고 어찌해서 성불재중국 전문적인 길을 놓고 정치하는 길로 가려느냐 그 말씀 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읽은 것을 지금 처음에 딱 서술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만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하셨는 거니? 도인들은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치가의 스승이 되어라. 정치가가 되지 말고. 옛날에도 국사가 있었잖아요. 왕도 국사를 두고 살았어요. 그 스승이 되어라. 국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정치인만 스승이야. 사업가의 스승이 되고. 그렇죠? 가정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스승이 되고 단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스승이 되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스승이 되는 가령 제가 원로원에 있는데 오늘도 원로원에 있으니까 이 노란 복을 입고 작업하러 오는 노인들이 한 11분이나 왔어요. 아, 저분들 일하는 분들이 왔구나. 야,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그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아, 이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대종령 근질 아니 저 정산종답 근질편을 강의하러 가는 사람이 저 사람들을 이러러 한 사람 왔구나. 이러고 마는 것은 근질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근접해서 원불교 교인을 만드는데 적공을 해야지. 거기는 공을 안 들이고는 왔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고 말아버리거든. 아시겠죠? 이거라. 이거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이 근실편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좀 근실하게 해라. 좀 실다 없게 해라. 둥둥 허공에 뜨지 말라. 공부에는 좀 침착해 가지고 착실하게 빼먹지 말고 잘 실다 없게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음도 그렇고 교화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거를 가벼이 넘기면 다 그냥 넘어가요. 마음도요, 놓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 살고, 이리 저기 쉽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성불하신 분은요, 적어도 도를 이루신 수행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아주 지독한 정성을 들여가지고, 쉼없는 그런 수련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아시겠죠?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참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가, 정치가, 사업가, 농부, 광부, 이런 사람들의 스승이 되라. 우리 정신은요, 어린 아이를 봐도
어린아이의 스승이 된다. 노인을 봐도 노인의 스승이 된다. 농사짓는 농부를 봐도 농사짓는 농부의 스승이 된다. 그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누구를 대할지라도 그 스승이 되는 입장, 그 입장은 아주 성스러운 입장입니다. 그 입장의 생각을 늘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나더라네요. 그 마음이 나더라네요. 공부하는 분이라서 스승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남녀노소 간에 누구를 대할지라도 스승의 입장에 놓이는 그런 스승이 되어라. 그러니까 스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스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성으로 공부 분발해서 해 나가야죠. 그 즉삼 31장.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정가에 나가겠다고는 그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러는 분인데 이제 그 정치인으로 나갈 생각을 그냥 그때 끊어버리고 이제 교역자로 그 몸 했어요. 31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 하루는 정계요인의 부인이 온다 하여 일부에서는 환영 준비를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예 과하지 않은 준비는 하라. 그분에게 이미 그만큼 지은 복이 있었으며 또한 그분도 호감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제도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인의 부인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치인이 별로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정치인의 부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찬 반이 이렇게 딱 나눠질 때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되나. 그이죠. 그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취사하기 어려워. 그럴 때 그런 경계가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반합의 원리로 발전을 해요. 무엇인가 주장을 세우면 그 주장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놔요. 그럼 주장 세우는 사람하고 반대 의견자하고 싸워요. 옳다. 시비에 싸워.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승자가 되어야 되냐.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발전 논리요. 그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정당한 의견을 세우고 그게 반대되는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투쟁을 해. 그리고 승자의 개념으로 나아가. 이것이 세상을 문명을 발전시키는 한 톤이야. 한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진리의 표준에 의해서 이미 성현께서 진리의 표준을 딱 세워주셨어. 그 표준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양자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이 양자가 성현께서 가르쳐주신 표준에 의해 진리의 표준에 의해서 그에 따름으로써 은혜 세계를 이루어간다고 말씀이죠. 은혜 세계를 이루어가. 사회제도, 그런 그 지도 개념, 이것이 일어나야 종교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건져지는 거예요. 진리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건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정치인의 부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환영하려고. 근데 한편은 반대하니까, 정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예의에 맞게 준비를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면 환영을 해라. 그 말씀이죠. 반대하지 말고, 오지 말으라 하면 또 그에 대해서 큰 난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하면 부작용이 나겠죠? 예의에 맞게 환영을 하되, 분에 맞게 환영을 하되, 그 사람하고, 우리가 원불교 회사하고 인연을 맺으면
원불교 회상이 덕을 보겠냐, 해를 보겠냐, 그거죠. 응? 그 사람이 정치였는데 시비에 묻혔어. 그래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시비에 묶여 있어. 그래서 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것이 교단을 위해서 좋겠냐, 나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전무신이라면, 전무신으로 수행자라면 교단을 위해서 일을 취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시비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딱 해탈해가지고 교단적인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과 개체와 개체와 서로 싸우는 이 고울에 묶이지 말고 전체의 입장에서 근본의 입장에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취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에 의해서 환영을 하되 그 오면은 우리하고 호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단을 유혹했습니까? 안 유혹했습니다. 호감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는 것이죠. 종교가 만약에 싫다고 해서 배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참 우리 교단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전무신도 잘못하는 사람 쫓아내자 건다니까요. 쫓아내는 걸 못 쫓아내겠거든. 그거 같이 품어 안으면서 잘 지도해가지고 함께 하자. 그런 것이 우리 종교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게 해서 우리 교단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러하여금 우리가 덕을 보고 우리가 선양된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면목으로 좋은 일 아니냐 말이요.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아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쪽 세상의 일에 우리가 묶인 바가 없이 해탈의 정신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쓰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이 저 대중 가운데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쫓아내야 되겠어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하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정계의 어떤 부인이 오는데 정치인도 아니고 그 부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기분부터 나쁘지. 근데 그 정치인이 별로 좋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반대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교단은 교단적인 입장에서 우선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어서 좋은 인상을 주면 우리 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교단은 입장에 말고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꾸 그거 간에 그런 일을 취사할 때 진리의 방향으로 전체의 방향으로 인도해서 같이 잘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제시하신 것이에요. 이 우주는 음양의 두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고 만들어졌어요. 음이라고 하는 상대적 하나의 기운과 양이라고 하는 상대적 하나의 기운이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초목이 다 만들어졌어요. 음양의 두 기운이. 그런데 그와 같이 세상도 12이해로 시와 비, 시와 비, 이해로 이와 해 이것으로 세상이 건설되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도 그 개인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체에게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미국 하면 자유주의 체제로 장점이 있죠. 미국도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저 코로나 오니까 그냥 싸재기를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나? 중국은 저 상대적인 나라거든. 중국하면 말이죠. 중국도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또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전부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진리의 표준에 의해서 은혜와 화합으로, 화합과 은혜 정신으로 규율시켜가지고
서로 분립해 가지고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표준을 하고 은혜로 진리의 표준을 두고 은혜로 화합을 해서 귀일시키는 하나로 귀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 되더라도 원불교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인이 되더라도 이런 원불교 정신으로 종교적인 정신으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그 정치가 모두가 다 문명한 사회로 건설해 나가는 하나의 초석이 될 거예요. 잖아요? 어느 부면에서도 이렇게 총섭해서 귀일된 은혜의 세계로 화합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도모해야지 참 문명 세계를 이렇게 되는 거 말씀이죠. 그 다음 장 32장 32장은 조실 앞에 있는 홍실을 새가 쪼아먹는 거야. 조실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파랗게 익으면요 원불교 총부는요 누가 따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아래에 있는 것도 홍실로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홍실 따는 날 같이 따요. 홍실이 붙어 있어. 새가 와서 몇 번 먹어버리면 버려버리잖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훨씬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32. 종부실 앞 감나무에 새들이 자주 앉아 홍실을 쪼아서 버려놓음을 보시고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러한 새들도 대회상의 창립에 도움을 주지 못할 방정 빚을 져줘야 쓰겠느냐 쫓으라 하시고 시자가 없을 때에는 손수 쫓으시니라. 이 말이 법문에 올라간 뜻을 아시겠죠? 아주 쉽고 간단한 말 이런 말씀을 뭐더러 법문에 올려놓았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고 간단한 말씀이 평이한 말씀이지만은 그 근본 아주 심중한 뜻이 있어요. 이 새가 한번 쪼으면 버려놔 버려요. 그 홍시는 사람도 못 먹고 다른 새도 못 먹어요. 새가 한번 쪼으면요 그 홍시는 다른 새도 또 못 먹고 사람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게 이제 그걸 쫓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보는 안목이에요. 감도 자연이고 새도 자연이 새가 와서 감을 좀 쪼아먹는들 그 가만 놔두지 무드로 쫓으라 했을까? 보는 안목이 달라요. 자연가들은요. 자연 애호가들은 그걸 무드로 쫓냐? 새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지. 새가 감을 먹는 건 자연인데 그걸 무드로 부자인들 이렇게 쫓냐? 그러겠죠? 그래 하겠어 그러겠어. 그런데 쫓으라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쫓으라 했나? 거기에 이제 그 오늘 공부하는 뜻이 있어요. 그 감나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물신이에요. 저물신이 그 감나무의 주인공이고 그 감나무의 주인공은 아까 창타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교단이에요. 그렇죠? 이건 공적인 물건이에요.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요. 공적인 물건이요. 하나의 감일지라도 그냥 세상에 있는 감이 아니요. 그 감은. 그건 안목이 다르죠. 감이니까 그냥 새가 쪼아먹는 거 놔두지. 그런 걸 사서 여기 뭐 쫓아. 그렇게 자연가들은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공을 위하는 정신. 이게 무화분공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공을 위하는 살아있는 정신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지 그래야 공익이 되어가지고 공도회상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이 큰 세상에 사욕에 물들지 않고 공적인 공변된 세상이 되어가려면 이 공익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은 새가 와서 감을 쪼아먹어도 냅둬버려요. 냅둬버린다니까요. 근데 공심이 있는 분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예, 공심이 있는가 없는가 큰 차이예요. 하루는 상산용사님이 불국사를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스님 한 분이 상산님을 배웠고 선생님은 어째서 중생이 중생의 가죽으로 신을 신으셨나요?
트집을 잡는 거야. 구두를 신었어. 그러니까 중생을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다 이거야. 당신들은 고무, 흰 고무신을 신는데 왜 그걸 신었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사님께서 즉답을 하게 바로 대답하시기를 내 것을 내가 신었는데 무슨 말이요? 그러죠? 그것은 그것이 불교 생각하고 원불교 생각하고 다른 점이에요. 원불교는 불교보다도 훨씬 더 대승적이에요. 대승적이요. 전체 세계를 보는 피경해서 도를 이루어가고 편협한 성불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류를 다 구제하는 대승, 대경대법으로 하는 원불교 교단이 대승적이지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해물을 먹지 않아요. 해물을 먹어. 스님들은 해물을 못 먹지 않아요. 못 먹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해물을 먹는 것은 사육을 먹지 말며, 사육을 먹지 말며 했지, 해물까지 먹지 말면 안 했어. 그죠? 사육을 먹지 말며 그랬는데, 살생연고하고 연관이 되지 않아요. 형, 살생을 해서 먹는 것이니까, 살생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 바닷물고기를 먹어도? 그러니까는, 그건 간접적인 살생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살겠어요?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 하고, 유기적으로 서고, 주고받고 하는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단절해가지고, 만약에 초식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건강이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붕어를 키워보는데, 붕어는요, 우렁이를 키우는데, 우렁이 알을 다 먹어버려요. 붕어가 다 먹어버려요. 우렁이는 알 낳자마자 붕어 밥이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짐승들 봐요. 짐승들은요, 안 잡으면 지가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크는 안 잡으면 지가 먹을 것도, 호랑이는 풀을 못 먹어요. 잡아먹으면 호랑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 자연 구조가. 그런 것을 꼭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공부가 문제예요. 제도사업 교화가 문제고 공부와 교화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뜻을 개인에 두지 아니하고 개인도 하지만은 참 인류를 탁 눈알에 보고 이 인류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큰 경륜을 마음껏 심은 사람이라면 큰 경륜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은 게 묶여서 되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소소한 것에 묶이지 말라. 가령 대종사님 앞에 광령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들이에요. 산업부를 지내가는데 쥐가 지내가는데 타고니까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하필이면 대종사님 배우는데 앞에서 그랬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가 죽어가고 벌벌 떨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마음을 크게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마음을 크게 먹어라. 아시겠죠? 쥐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마음이 작아지면 말이죠. 그건 소인이죠. 소인이죠. 그렇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본래 값으로 봐요. 값으로 봐. 가령 아들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니까 아들, 딸을 다 낳아야 한다. 순리자연이죠. 하늘 뜻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아들을 다 낳아봐.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지 않겠어요? 인류 전체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봐요. 수없이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다 못 살죠. 못 살아.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산화 제한을 했어요. 산화 제한을 했어. 그러면 산화 제한은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순리자연이 아니지요. 막으니까. 그렇잖아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산화 제한이 죄악이겠어요?
죄악으로 보는 말이 맞을까요? 가령 흐르는 물이 물대로 놔둬야죠. 자연에 의해 살려면 그 사람은 흐르는 물을 막지 않아요. 막아서 그 막은 물을 농사했어요. 자연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값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진리적인 값이 어느 것이 더 큰가 하는 것이죠. 나를 제도하는데 나만 제도하고 마는 것하고 전 인류를 제도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값이 큰가 이걸 보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값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진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승적 종교 이념이라고 그래요. 대승적 전체를 구원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몰입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상사님 대답이 바로 그 말씀이요. 내 것 내가 신었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느냐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소승적 견해하고 대승적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연 전통적인 불교가 앞으로 오는 세상 문명을 다 이끌 건가? 이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 같은 이런 새로운 종교의 종교 이념이 새로운 문명 세계를 이끌는 종교이지 과거 불교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고무신 신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렇게 좁은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당 교구장으로 있는데 사무감사를 나갔어요. 한 교당의 교부가 농촌교당인데 아 감사날인데 가보니까 마당에 풀을 안 뽑고 그대로 놔뒀어. 감사날, 사무감사날. 아 이 교무 어리석어도 분수가 없네. 얼마나 어리석은 교무냐. 사무감사날 풀을 안 뽑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 이제 감사하면서 여보소. 어째서 자네 마당에 풀도 안 뽑고 이러고 있는가. 교부장님, 그는요, 우리 마당에는요, 토끼가 와서 밥 먹고요. 토끼가 와서 풀을 뜯어먹어. 그러니까, 뵐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도, 토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또, 거기가, 얼마나 많이 산다고요. 귀뚜라미하고 속기 위해서 풀을 안 뽑았다, 이 말이요. 지가 게으르던 말 않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무님 사택이라면 그렇게 하소. 내가 그랬어. 사택이라면 그렇게 해. 이건 공가 아닌가. 교도님들이 다 와서 눈으로 보고 막 꾸중을 내렸죠. 그럼 버리자기가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자면 교단을 어떻게 보고 하지? 그 풀을 안 뽑고 그래서 교화가 되겠어요? 그렇게 사소한 개인의 집착은 안 뭐. 자기 생각으로는 자연주의예요. 그것이 자연주의, 자연철학. 이것이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 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 전체를 무시하는, 교단을 경홀히 하는, 아시죠? 무엇인가 사상적 주체를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교단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옳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감나무에 새가 앉아서 쪼아 먹는데 그것을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이 와서 자연을 먹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묵인할 만하지. 그런데 그거는 그러지 아니하고 교단의 곡물이고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위해로운 일이니까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